이 시간에는 겹, 매화를 백묘법 그리고 색을 넣어서 홍매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골법으로 홍매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백묘법으로 그리면 우선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우선 그리는 요령은 백매와 그릴 때와 같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꽃을 먼저 그려보면은 꽃 이파리를 이렇게 다섯 개를 먼저 그려서 그 다음 뒤에 있는 꽃 이파리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꽃 이파리를 뒤에다 곁들여서 이렇게 쌓는 것 쌓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선 하나를 그려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안에가 꽃술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정면으로 보는 매화입니다. 자, 그러면 옆으로 보고 있는 꽃잎파리는 그려서 꽃잎이 많이 뒤에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수술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밑으로 매달려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꽃받침입니다. 이거는 꽃술이 되겠죠. 주변에 꽃잎들이 조금씩 뒤에서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. 계속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겹 매화를 그릴 때는 지금 그리는 것보다 붓이 더 가늘고 세밀한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가는 붓으로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맺혀 있는 것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도 되리라 생각되죠. 자, 맺혀 있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.
겹매와는 꽃이 꽃잎이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. 다음에는 몰골법으로 홍매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홍매화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색이 작은 색들이 이렇게 겹쳐질 때, 작은 표현이 겹쳐질 때, 농담이 안 나타나면은 겹쳐진 느낌이 안 납니다. 그래서 조그만 핵이라도 농담을 잘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담에 주의해서 그리라는 얘기를 합니다. 자, 우선 홍매화 그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보통 이렇게 매화를 그렸습니다. 그럼 그 뒤에 있는 꽃잎 파리들을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그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이 표현은 뒤에 있는 꽃잎파리를 너무 짙게 표현해서 조금 꽃잎파리가 겹쳐 있는 느낌이 덜 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 뒤에 색을 연하게 해서 꽃잎파리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있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꽃받침, 꽃술, 정면을 보고 있는 꽃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것도 꽃잎이 너무 크면은 겹쳐진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색을 연하게 해서 이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겹쳐져 있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했습니다. 다시 소술은 이렇게 번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꽃잎파리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꽃이 커집니다. 맺혀 있는 것은 똑같이 조그마했죠. 이게 피기 시작하면은 꽃잎파리가 겹쳐져서 이렇게 좀 더 크게 이렇게. 자, 이거는 맺혀 있는 거. 이거는 피기 시작하는 거.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자, 이쪽에 여러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.
그림이 되면은 태점 이런 것도 이렇게 짓고, 자, 에, 가지가 마른 가지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마른 가지 같은 거는 너무 많이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다. 이 시간에는 견매화를 그려봤습니다.